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요리는 두부 넣은 된장찌개와 또 두부조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지금 끓일 것늘 말하죠. 요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끓일 것, 절일 것, 데칠 것, 불릴 것 그걸 먼저 시작해라. 그래야 이제 빨리빨리 된다. 끓일 거는 이제 된장찌개를 먼저 끓여야 되니까 된장찌개 끓일 때 들어갈 이제 야채나 두부들 뭐 이런 거를 이제 손질해 주면 됩니다. 일단은 뭐 이런 거 야채들부터 할게요. 양파는 그냥 이렇게 채 썰어 주시고 다 되는 대로 넣어가지고 끓이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호박 다못 넣겠는데요? 반만 넣어야겠다. 다못 넣을 것 같아가지고. 호박은 그냥 반달로. 다 넣어도 될것 같은데, 저기 뚝배기가 좀 작아서. 다 넣다가 넘칠 것 같아요. 재료를 잘 가감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마늘 넣어주시고. 이거 된장찌개를 제가 뭐 이렇게 막 육수를 만들거나 그렇게 끓일 게 아니라서 약간 요거는 물기를 좀 제거하고 되겠다. 냉장고에 다시 넣으실 때는 물기를 좀잘 닦아주세요. 왜냐? 물기가 있으면은 이제 금방 상해져. 그리고 요 이제 이거는 청양고추인데 청양고추는 반만 쓸게요. 그러니까 반은 일단 두부조림에 넣을 거고요. 반은 이게 된장찌개. 물에 한번 헹구는 거는 청양고추 안에는 씨자 씨 제거를 하기 위해서 물에 헹군 거고요. 그리고 버섯, 느타리 잘 씻어가지고 끝에 밑둥 부분 좀 잘라주시고. 추가적으로 잘 씻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잘 찢어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육수 같은 거 내고 싶다 그러면은 멸치랑 뭐 파마늘 넣고 된장 풀어가지고 좀 끓인 다음에 그 다음에 재료 넣으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자취남 요리니까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해도 뭐 충분히 먹을만 해서. 잘 손으로 북북 잘 찢어주시면 됩니다.
감자도 넣으려는데 안 들어가겠는데 감자도 넣으려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 감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감자 안 들어갈 것 같죠? 에 넣어봐. 찌개인데 뭐. 안 되겠는데. 감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아, 그냥 뚝배기 말고 냄비로 바꾸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옮겨 담아서 먹으면 되겠죠, 그죠? 아, 잠깐만. 그리고 잠깐만요. 근데 이거를요, 여러분, 이게 지금 뚝배기가 작아서 일단 냄비에다 끓이고 그다음에 뚝배기에 덜어서 넣을게요. 그게 낫겠어요. 이거 너무 큰일 날것 같아요. 이러다 넘칠 것 같아가지고. 아, 안동님 반갑습니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이거 이제 나머지 이제 들어갈 게 감자랑 두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넣으면 이제 넘칠 것 같아서. 감자는 그냥 뭐 먹기 편하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아니 큐브 모양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먹기 편하게 써주면 돼요. 크기는 뭐 크게 뭐 제한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부 같은 경우는 좀 마지막에 넣는 건데, 마지막에 넣으니까 두부는 이제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마지막에 좀 넣는 그런 편입니다. 하고 이제 됐네요. 요거 여기서 이제 물을 넣어주고요. 이 정도면 되겠고요. 이거 끓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것만 넣고 끓이냐 그게 아니고 이것저것 넣어야죠. 일단은 된장찌개 기본인 된장이죠. 된장으로 끓이는 거라. 된장은 지금 좀 양이 조금 많아서 한 두 큰술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뽕또님 반갑습니다. 간장 조금 넣어주시고. 간장은 이제 찌개라서요. 국이 아니라서. 혹은 이제 작은 티스푼 이렇게. 아, 예, 올스타인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멸치액젓 집에 있으시면 넣으시면 되고. 제가 지금 그걸로 안 했잖아요. 육수를 안 넣기 때문에. 백종원님 사이는 고추장을 살짝 넣죠. 된장 넣어도 돼요. 된장 넣어도 되는데, 고추장 살짝 넣고. 아예 물어보시고. 찌개에 넣는 거요? 기본으로 넣지 않나 보통? 한식에 그 된장찌개는 없을걸요? 나에게 물어. 한식에 된장찌개 메뉴는 없을걸? 그리고 요거 끓는 동안 이제 두부. 아, 저 정도면, 아, 전 소금도 살짝 치고. 소금 안 넣구나. 치고, 이제 좀 감칠맛 나게 먹으려면, 다시다. 조금 넣어주시고. 간장은 갑자기 왜? 왜 물어봐? 미원도 조금 넣어주시고. 그리고. 두부. 참고로 이 두부가 제일 싸요. 그 맑은 물에 이 두부가 제일 싸더라고 마트에서. 하여튼 뭐 국이나 뭐 할 때 일단 거의 뭐 무조건 간장은 기본으로 들어가던데. 좀씩 감칠맛도 내고. 이 이제 두부 중에 반은 반 좀 넘게 3분의 1은 찌개로, 3분의 2는 두부 조림으로. 원래 다 넣던데. 해가지고 슬슬 끓어오르는데 지금 넣거든. 야 투아 귀찮은데 지금 넣고 끓는. 근데 원래대로라면 여러분 두부는요 이렇게 끓을 때 되세요. 끓을 때 두부가 부드러워가지고 지금부터 넣으면 퍼지거든요. 물론 안 퍼질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할 때는 딱 끓을 때 넣으시고. 이제 끓이면 끝이 이제 이거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끓이는 동안 저는 이제 두부 조림하고 할 겁니다. 잠깐만요. 아, 뜨거워. 이제 저거 이제 이거 끓으면 되고. 끓이면서 이제 좀 맛이 좀 밍밍하다 그러면 된장 넣으면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일단은 두부를 잘 잘라 놓습니다. 두부 조림용으로. 두부가 일단 여기다 놓고 이 부드러워서 이제 잘 부서지니까 조심조심 해주시고. 여기다가 놓은 이유는 계란후라이 하나라고. 계란후라이 하나 하려고.
계란 후라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란 후라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거 두부조림 하려고. 그리고 살짝 소금 쳐주고 아 이거 된장을 조금 풀어야겠는데? 된장 찌개인데 국처럼 되어버리네. 된장 뒤집게. 아다 아다. 계란. 그럼. 다음 여열로 해놓고. 아, 여열로 익는 동안 저는 이제 그 뭐야 이 두부 조림에 들어갈 소스를 만들게요. 그게 낫겠다. 두부 조림에 들어갈 소스는 파, 마늘, 그리고 청양고추 아까 단게, 단게랑 간장, 간장 한 두 큰술 정도. 그리고 그 맛술도 넣어야 돼? 백종원님은 맛술도 넣으래요. 맛술은 미림, 미양, 정종 세 개 중에 하나. 이걸 왜 넣어야 되지? 그리고 고춧가루는 한 두 큰술 정도. 그리고 설탕. 일단 소금 좀 넣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고당. 아 올리고당은 볶을 때 넣으면 되겠다 이거. 여기다 넣으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여기 이거고 좀 물을 좀 넣어야겠어요. 조금 너무 이제 요거 이따가 그 뭐야 저 두부를 한번 살짝 부치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거를 끼얹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
계란 후라이도 빼고. 그리고 아 끓었네. 식용유는 다 썼고. 한번 이거 한번 먹어볼까? 간을 한번 먹어볼까? 근데 여기서 이제 감자만 익으면 끝이야. 찌개. 자, 아. 어, 괜찮네요. 이제 불 좀 줄이고 이거는 괜찮은데 좀 찌개 치고는 좀 국처럼 약간 좀 국하고 찌개 중간쯤 된장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된장 조금 더 넣을게요. 아 맞다. 그리고 맞아 저기 깜빡했네요. 일단은 된장 이거 된장부터 넣고 깜빡한 거는 깜빡한 거 되고. 이 정도면 충분하고. 깜빡한 건 뭐냐? 그 두부 조림에 쓸 것 중이고. 새우젓. 새우젓도 얼마 안 남았네, 이제. 새우젓. 새우젓도 얼마 안 남아서 남은 거 이제 살짝 물러가지고 흔든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짜잔 깔끔하죠? 됐습니다. 그래서 차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참고로 지금 끓이는 냄비와 팬은 그린팬입니다. 그린팬 세라믹 코팅 후라이팬 전세계 1위 그린팬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네이버에 그린팬 검색. 불 좀 줄이고 살짝 이거 뭐 살짝 줄이고 살짝 막 두부 부침처럼 막 엄청 막 그렇게 막 뭐야 노릇노릇하게 굽는 게 아니고 살짝 구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저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을 부을 거라. 아 근데 불이 왜 이렇게 세? 좀 맛있던데. 자 이제 하면 됩니다. 이거. 두부조림. 아 냄새 너무 좋다.
좀 올려도 되겠죠, 여러분? 보시면. 이걸로 이제 살짝 졸이면 돼요, 여기서. 그리고, 졸일 때, 이거. 올리고당. 달달하라고. 살짝 졸이면 됩니다. 아, 당근이 많고요. 한번 먹어볼까요? 맛. 된장 국이 더럽네. 이제 확실히 이제 된장 찌개 맛 난다. 된장찌개는 감자만 구우면 감자만 다 익으면 돼요. 네. 거의 익었네. 조금만 더 끓이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약간 좀 마파두부 느낌도 나죠? 근데 마파두부랑은 전혀 다릅니다. 참기름도 살짝 고소하라고. 예, 아이님 반갑습니다. 이제 뒤집어주면 되겠죠, 여러분. 맛있겠죠. 냄새가 너무 좋아요. 두부조림은 한번 할 때 좀 해놓으면은 며칠 먹죠, 또. 맛있게. 오케이. 위에다가 또 이렇게 이걸로 조심조심해서 후라이팬 안 긁히게 잘 해서 40점을 돌리면 됩니다. 됐다. 네, 찌개 해도 됐고. 자, 이제 나머지 여열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뭘 하냐. 이렇게. 깨를 한번 뿌려줍니다. 그럼 마무리. 맛있겠죠, 여러분. 자, 두부조림 완성. 얼마 전에 이제 두부조림도 좀 시청자분이 하는 거 어떻겠냐 의견을 주셔가지고, 두부조림. 짜잔. 맛있겠죠. 아. 자, 이제 다 완성이고요. 이제 화면 돌려가지고 요리는 이제 끝내고 먹방으로.